자, 수능 특강 17강의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ovelty, novelty라고 하면은 새로움이죠, 새로움. 우리 novel 하면은 뭐야? 소설이잖아, 원래. 근데 형용사는 또 뭐가 있어요? 새로운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새로운. 소설은 결국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야기잖아, 허구니까. 자, 그랬을 때요. 자, 우리 compel이라고 하면은 이게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compel to가 나와요. 누가 무엇하도록 강요하답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 둘 다가 인간과 동물 둘 다가 무엇을 하도록 강요한대요? 무엇을 하도록 강요한대요? 자, 인간과 동물 둘 다가 우리 engage with라고 하면은 자 어딘가 무엇과 관계를 맺다는 뜻이 있어요. 혹은 관여하다. 그러니까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 둘 다가 무엇과 관여하도록 해줘요? The unfamiliar. 얘들아, 더 형용사 하면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건 뭐야? 형용사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형용사한 것들이란 뜻도 있어요. 형용사한 사람들, 형용사한 것들 둘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184페이지.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고 동물들이 친숙하지 않은 것과 관계를 맺도록 해준대요. 자, indeed 하면 우리 실제로죠. 자, 실제로 우리의 강력한 어떤 새로움을 향한 이 desire 하면은 욕망이죠, 욕구. 이런 것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evolutionary roots. 어떤 진화론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comma ing 나왔으니까 무엇 하면서 혹은 무엇 한다 요거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무엇 한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무엇 한다. 혹은 그리고 무엇 했다. 즉, 무엇 해왔어요? 향상시켜 왔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survival odds. 우리 odds라고 하면은, 우리 odd만 보면 이거 odd 하면 뭐니? 이상한. 너네 odd eye라고 들어봤니? odd eye? odd eye 뭐야? 눈이 짝짝인 거지, 색깔이. odd 하면은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odd number 하면 뜻이 뭘까? odd number가 있고, even number가 있거든? 뭘까? odd number 하면 홀수예요. even number 하면 짝수야. odd 하면 이상한? 이상한 숫자? even은 뭐니? even. 원래 평평한. 평평한. odd number, even number. 뭔가 느낌이 오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아즈가 붙으면은 이때는 뜻이 완전 달라져요. 이거 확률. 가능성 이렇게 됩니다. 자, 즉 뭐야? 우리의 새로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욕구가 진화론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존 확률을 높여줬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높여줬어요? By keeping us alert. 자, 우리 keep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다잖아. 우리 alert 하면 깨어있는 이죠.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깨어있어? Both friends and threats in our environment. 우리의 어떤 친구, 아군, 그리고 threats, 적군, 우리 환경에서. 우리 환경에 있는 우리의 아군과 적군 둘 다에 대해서 우리를 아주 굉장히 깨어있도록 유지시킴으로써 생존 확률을 증가시켰다는 거야. 뭐가? 우리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as new parents quickly learn. 자, 새로운 부모가 빠르게 배우듯이. 언제? When given a choice. 자, when given. 무엇을 받을 때죠, 여기는? 선택지를 받을 때. 자, 선택지를 받았을 때, babies consistently look at, listen to, and play with
unfamiliar things.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얘들아? 자, 새로운 부모들이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듯이 선택지를 받았을 때, 자, 누가 받는 거니 이거? 아기가 받는 거잖아.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죠. When given a choice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애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본다는 거야? 바라보고, 듣고, 가지고 논다는 거죠. 무엇을? Unfamiliar things. 낯선 것을 갖고 논다 이거죠. 이해되니? 애기한테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둘 중에서 뭘 가지고 놀래 하면 애들은 낯선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부모들은 굉장히 빨리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자, one of my favorite moments.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 중 하나죠. 그런데 자, from early parenthood. 자, 그랬을 때 우리 parenthood라고 하면은 이게 뭐 부모됨이란 뜻이에요. 부모됨. 양육, 부모됨. 자, 초기 부모됨에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언제예요? When I watched my infant son nod his hands for the first time. 바로 주어가 동사하는 때다 이거죠. 근데 누가 무엇하는 때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바로 어떤 때니?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 watch라는 지각동사 나왔네. 이 watch는 단순히 그냥 뭘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하는 걸 보는 거죠. 지각동사는 내 우리 infant 하면 영아잖아. 영아. 유아. 내 완전 아기가 무엇하는 걸 보는지가 여기 동사 원형으로 나오지. 누가 무엇하는 걸 하는 걸 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이가 그 자신의 손을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아이가 자기 손을 처음으로 보는 걸 내가 볼 때 그때가 제일 즐거운 때다 이거죠. 처음으로 이 처음으로 보면 이거 낯선 거잖아, 낯선 거 애한테는. 맞죠? 자, 그랬을 때 his discovery, 그의 이런 발견이죠. 이런 발견이 자 어떻게 된다고요? Stands out. 자, 우리 stands out 하면 이게 두드러지다는 뜻입니다. 두드러지다. Stand out 하면 두드러지다. 눈에 띈다 이거예요. 여기서 온 게 뭘까? Outstanding이라고 들어봤니? Outstanding. 뭐야? 아주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Stand out. 우뚝 선다 이거예요. Stands out. 눈에 띈다. 두드러진다. Outstanding. 아주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자, 그의 발견은 아주 눈에 띄어요. 그런데 무엇으로써? As a metaphor, 어떤 비유로서. 무엇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 It's interest. 관심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관심이야? What those strange, wonderful appendages could do was his first step towards controlling them. 자, 무엇에 대한 관심? 자, 이게 뭐니?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보겠죠? 자, 그랬을 때 those 그 strange, 자, 그 낯선, 자, 그 낯설고 환상적인 우리 appendages라고 하면 여기 부속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속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관심. 이 부속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뭘 가리키는 거야 지금? 손이죠, 손. 자, 여기 같으면은 자 watch어 동사. 우리 watch어 동사 이거 관계사랑 의문사절 중에서는 의문사절이 좀 더 낫겠죠? 무엇을 손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관심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 관심이 이제서야 동사 나오잖아. 그 멋진 부속기관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바로 그의 첫 번째 단계 혹은 걸음이었다. 스텝 하면 걸음이죠. 근데 무엇을 향한?
controlling them. 그것을 통제하는 것을 향한 첫 번째 단계였다 이거죠. 그것들이 뭔데? 손이잖아, 손. 여기서도 손이죠, 손. 즉, 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손을 통제하는 것에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자 여기서 암시하는 건 뭐니? 여기서 함축하는 건 뭐야? 낯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애기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preference for novelty 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선호는요 is an efficient way 바로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래요. 자 그런데 for immature cognitive systems to process information 자 way 다음에 우리 for가 나오고 to가 나왔네. 그럼 이거 뭐야? 의미상조 나왔잖아. 누가 무엇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가야겠죠. 우리 원래 way to 동사면 무엇하는 방법인데 그 앞에 for 나오니까 for가 to 하는 방법이지. 그럼 뭐야? 자 우리 아주 미성숙한 인지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인지체계가 우리 process, 동사로는 뭐니? 처리하다. process 하면 처리하다. 프로그레스가 발전하다 이거죠. process 하면 정보 처리할 때 process라고 하잖아. 이런 미성숙한 인지체계가 정보를 처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래. 뭐가? 새로움에 대한 이 선호가.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컴마 ing 나왔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 뭐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 해준대요? 도와준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한다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자 우리 help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누가 무엇하도록 돕는다. 누가 뭐하도록 도우면서요? 그리고 누가 뭐하면서 도와? 뭐하는 걸? 아이들이 우리 cope with 하면 이게 deal with랑 같은 거죠. 다루다, 대처하다. cope with, deal with 무엇에 대처하다. 자 그랬을 때 애기들이 누가 뭘 하도록 돕다잖아. 애기들이 대처하도록 돕는 거잖아. 변화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변화야? 그들의 환경. 그들의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 그것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무엇하기 전에? Before releasing their inner explorer. 그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탐험가지. 그들 내면에 있는 어떤 탐험가를 방출하기 전에. 내면에 있는 탐험가를 방출하기 전에 어떤 변화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뒤를 좀만 더 봅시다. 흥미롭게도 인간의 어떤 유전학에서 보면은 이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has been linked to 무엇과 관련되어 왔다 이거죠. link to 하면 무엇과 연관되다 관련되다 이거잖아. 우리 link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어떻게 하니? 링크는 연결시키다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항상 뭐가 나와? to가 나오지. link a to b a를 b에다 연결하다. 이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항상 연결이 되어 왔어. 무엇과? 바로 migration. migration은 뭐야? 이주, 이동. 누구의? 초기 인간의. 그런데 누구의, 어디로의 이동이죠. migration to somewhere. 어디로의 이동이잖아. 얘네들의 to the far reaches of the earth. 이 지구상의 멀리 있는 우리 reach 하면 도달이죠. 도달 범위. 지구상의 멀리 떨어진 도달 범위로의 그런 이주와 항상 관련이 있어 왔대. 흥미롭게도. 아 잠깐 그렇다면은 이제 뭐야? 여기서부터 아예 내용이 새롭게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는 뭐였어? 낯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뭐가 좋아? 이 내면에 있는 탐험가를 방출하기 전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즉 뭐야? 뭔가에 본격적으로 적응해야 하기 전에
약간 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이제 시초가 된다는 거잖아. 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응을 하는 그런 시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흥미롭게도 이런 인간의 유전학에서 봤을 때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지구상 그 먼 도달 범위까지로의 어떤 이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새로움에 대한 추구, 이것이 인간의 이동,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금 연관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최근 연구들이 have shown 보여줘 왔습니다. 자, 뭘 보여줘 왔냐면은 인류 집단들이요. 자, 이제 보여준 것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인간 집단들. 근데 어떤 인간 집단이에요? That migrated the farthest from Africa. 아프리카에서 가장 멀리까지 도달했던, 이동했던 그 인간 집단이죠. 얘네들이 어때요? Had more of. 우리 more of 명사하면 더 많은 명사예요.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유전자야? Linked to novelty seeking. 새로움을 찾는. 새로움을 찾는 것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That is, 즉, the people.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traveled the farthest from home. 고장, 자기 고향에서부터 멀리, 가장 멀리까지 이동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도, 자, 우리 may have PP 나왔네. 우리 may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뭐 했을 수도 있다. 뭘 했을 수도 있어요? May have had some biological propensity. 자, 어떤 과학적인, 아니 생물학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 어떤 성향이야? To experience mysterious new places. 미스테리한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물학적 현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거에 대해서 지금 대리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자, 정리. 어떤 연구를 보니까 가장 멀리까지 간 애들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네. 그걸 보니까 새로움에 대한 성향,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나 보다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And yet, 그리고 그러나, 자,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자, 누가 무엇하는 반면에가 나왔네요. 자, 반면에 나오면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자, 누가 무엇한 반면에, 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무엇과 함께? 강력한 어떤 우리 드라이브라고 하면은 이게 욕구 혹은 원동력입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에요. 움직이게 만드는 힘. 어떤 새로움을 찾고자 우리 seek 하면은 추구하다 찾다니까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원동력을 갖고서 우리가 태어나긴 했지만 이러한 원동력이 어떻게 된대요? 우리 phase 얘들아 phase는 뭐야? phase 우리 촬영 기법에서 fade out 뭐야? 사라지다. 사라지다. 자, 즉 뭐야? 우리 fade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욕구는. 근데 언제 사라져? Over time. Over time 뭐야?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라진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타고나도록 이렇게 새로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욕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누가 무엇 할수록이요? 자, as 다음에 이렇게 비교급 나와 있으면 할수록으로 갑니다. 할수록. 누가 무엇 할수록, 더 무엇 할수록. 우리가 더 나이를 먹을수록요. 다른 욕구들이 take over. 우리 take over 하면은 뭔가 차지하다 이거죠. 차지하다. 다른 욕구들이 정복을 합니다. 차지를 합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wanting more. 더 많은 빈칸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오히려 요 빈칸에는 지금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나오면 안 되겠지.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와야겠죠. 이걸 잘 읽었으면은 이런 게 이제 뭐야? 아까 얘기했었던 마지막에 유형. 유형. 그래 구조도 중요하지만 요 유형. 오히려 반대되는 걸 찍어야 되잖아, 여기서는. 중심 내용만 그냥 갖다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더 봅시다. The organizations,
We build and join. 우리가 만들고 가입을 하는 어떤 조직은 reflect, 반영한대요. 무엇을?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현실. 바로 위에서 나온 요 현실이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요 빈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현실이 뭔데? Paychecks at the same time each week or month. Evaluations according to established processes. Jobs that involve a known set of activities.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명사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페이체크한 뭐야? 지불 수표죠. 우리 돈 받는 수표. 월급날. 월급날 받는 페이체크. 근데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 언제? 매주 혹은 달에.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돈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무엇에 따른 평가야? Established, 이거 뭐니? 확립된. 확립된. Established 하면 확립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확립된 어떤 과정. 확립된 과정에 따른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job이야? That involve a known set of. 우리 a set of 하면 뭐야? A set of. A set of. 이거 뭐야? 뭐랑 같아? A series of. 1년이잖아, 1년의. 알려진 1년의 행동. 알려진 1년의 행동을 포함하는 job.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움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한 것을. 답이 뭐가 돼야 될까? 자, 빈칸에 들어갈 거 뭐겠니? Predictability가 되겠죠. Novelty의 반대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거를 이제 잘 못 보면은 막 뭐 3번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 우리는 점점 더 예측 가능성을 원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거 답은 뭘까? 제목으로는 자, 우리 The Drive for New Things. 새로운 곳을 향한 어떤 원동력. 이것이 바로 In one's blood, but fades with age. 뭐야? 누군가의 피 속에 있지만, 즉 타고났지만 사라진다. 무엇과 함께?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